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 조 프로입니다. 가스텔 바닷가 함께하는 핸디캡 줄이기 21일 챌린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저의 챌린저를 모시고 첫 번째 레슨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 했던 우리 낮은 자세 유지하는 연습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힘들었고, 벽에 저는 붙인다고 붙이는데 현실적으로 안 붙는 느낌? 그러니까 혼자 프랙티스를 하니까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을 정말 많이 해도 이만큼 고쳐지는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장은 했는데 그게 과장인 줄 제가 잘 몰랐어요. 저때는 노력을 했는데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혼자 연습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맞게 하는 건지 과장을 너무 하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금 상태 어떤지 확인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항상 웜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먼저 하셔야죠. 그냥 공만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공만 쳐서 몸을 푸는 것보다 스트레칭을 해주면 더 빨리 깨어나요. 목 스트레칭은 항상 똑같이 할게요. 젠틀하게 풀 하신 다음에 8초 홀드,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주세요. 하늘 보고 홀드, 땅 보고 8초. 오늘은 신음 소리가 안 나시네요.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좀 하셨나 본데요. 스위치 반대쪽. 너무 강하게 말고 살짝 젠틀하게 풀하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8초 홀드. 하늘 보고. 여기네. 오른쪽이 안 좋으신가 보다. 땅 보고. 여기네. 여기가 아픈데요. 그래요? 깍지 껴서 머리 뒤로 하고 배꼽을 쳐다보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동그랗게 등을 말죠. 최대한 동그랗게 등을 말아서 8초 홀드. 엄지로 턱에서부터 배꼽까지 일자를 만든다 생각을 하면서 하늘 쳐다보세요. 이게 저번에도 이상하던데. 그래도 이번에는 하늘 좀 보시네요. 하늘 보고 뒤에 약간 아치 생기고 쭉 늘려주세요. 오케이, 릴리스. 이거는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자세 훨씬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아치가 돼야 되고 하늘을 쳐다보셔야 돼요. 오늘은 약간 낮은 자세와 그 다음 단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위해서 제가 또 스트레치를 조금 다르게 준비를 했어요. 팔 어깨 높이를 벌려주시고요. 손바닥은 하늘 봐주세요. 여기에서 아주 조그만하게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8회. 이거는 어깨랑 위에 upper back, 여기 트랩 부분을 되게 빨리 루슨업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8회 지났으면 반대로 어깨가 네. 텐션 느껴져 막.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시원해요. 오늘은 약간 역동적으로 스쿼트 리버스 런지 트위스트를 할 거예요. 메디슨 볼이 없으신 분들은 골프 클럽으로 대신 하셔도 되니까요.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쿼트 리버스 런지 트위스트예요. 이렇게 스쿼트 리버스 런지 트위스트. 스쿼트, 리버스 런지, 트위스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쉽죠? 네. 네. 레디? 스쿼트, 리버스 런지, 트위스트. 스쿼트, 리버스 런지, 트위스트. 윤 오빠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조금 모빌리티 이슈가 제가 2년 전에 50견이 왔었는데 예, 아직 다 올라가시나요 이제는? 올라가요. 많이 올라간다. 이게 어느 순간엔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우와. 다 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클럽으로 하는 게 힘드실까 봐 제가 이걸로 하고 오빠가 메디슨 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클럽으로. 그래요? 이거 스쿼트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똑바로 내려가야 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두 번 해요. 두 번. 4회. 네. 오케이. 보통 저는 8회 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네. 해요? 스쿼트. 오, not bad. Back lunge. Twist. Hands up.
Good. Good. 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요렇게 오늘은 웜업을 해주시면 오늘 할 이제 드릴에 정말 좋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웨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웜업 오케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번 하셨으니까 이제 익숙하시죠? 이게 항상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오,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요? Not bad. 어! 그러면 7번 아이언을 몇 개 쳐주시면 제가 플레이 스코프를 측정하면서 제가 스윙 분석도 같이 한번 오케이.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좋아한대요. 그 스윙을 보시면 네. 생각보다 많이 좋아진 부분이 확 눈에 띄진 않아요, 그죠? 야, 어떻게 나? 근데 느낌은 어떠셨어요? 혼자 연습을 하니까 내 과장이 얼만큼 과장인지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장을 정말 많이 해도 모자라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고요. 사실 우리는 낮은 자세만 교정을 했어요. 근데 원래 약간 뒤땅 미스샷이 있으셨어요. 항상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낮은 자세만 교정을 하면 더 뒤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낮은 자세를 연습했는데 뒤땅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 몸이 나도 모르게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낮은 자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오늘 레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체중 이동입니다. 체중 이동을 꼭 낮은 자세 이후에 같이 해주셔야지 바디가 좌측으로 우측이겠죠? 네, 네. 바디가 이렇게 타겟 쪽으로 클리어 아웃을 하면서 뒷땅을 없애줘요. 그러면 낮은 자세를 더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단계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낮은 자세에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다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많이 상했어요. 근데 벌써 상해버렸어요. 이게 카메라 앞이라서 그런가? 되게 너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골프가 굉장히 단기간에 확 늘기는 쉽지 않은 스포츠이긴 해요. 제가 연습장 딱 두 번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두 번도 보통 가시는 것보다는 두 번이나 더 많이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 평소에 안 가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체중이동 새로운 드릴을 또 보여드리면서 낮은 자세와 체중이동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조금 더 좋아지실 수 있도록 오케이. 제가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4단계 연습 방법이 될 건데요. 4단계라 그럼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정말 에이밍을 시켜서 쉽게 만들어 드렸어요. 지난번에는 히프를 사용해서 낮은 자세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히프 아닌 다른 부분을 사용해서 체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색다른 연습이에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손잡이시니까 제가 오른손잡이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넓게 잡고 타월을 이렇게 꼬아서 오른 팔꿈치를 이렇게 터킹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셋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꽉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백스윙을 했을 때 계속 당겨주고 있죠. 이렇게 터킹 되도록. 이제 왼손으로 당겨도 되고요. 오른 팔꿈치로 오른 옆구리를 밀어도 돼요. 그러면 히프 신경 별로 안 썼는데 체중 이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좀 쉽게 만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른 팔꿈치로 오른쪽 히프를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디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몸에만 익히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죠? 한번 해보실래요? 셋업하고, 네, 백스윙.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살짝 팔꿈치를 이렇게. 그러면 진짜 백스윙에도 도움이 되겠죠? 터크인하는 딱 오므려주는 느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왼팔꿈치로 왼쪽 옆구리를 밀어주세요. 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얘가 좀 더 밀어주세요. 그럼 중심이 오른발로 다 들어왔죠? 네. 많이 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발에 있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옆구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때요, 느낌? 좋아요. 이게 몸에 계속 머슬 메모리가 돼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느꼈을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밀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이상해요. 근데 이게 딱 터킹이 돼서 올바른 팔꿈치 모양이 되면 백스윙 탑에 밀기도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약간 조금 더 샥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죠. 밀어보세요. 오, 잘했다. 어때요? 느낌? 좋아요. 그러면 요게 첫 번째 단계니까 요거를 다섯 번만, 네. 해서. 오,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오,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을 살려서 네. 이제 그 다음 단계 제가 보여드릴게요. 최고의 힙 하이까지만 해주시고, 왼팔꿈치로 왼쪽 힙을 밀어서 클럽을 타겟으로 포인트를 해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왼팔꿈치로 밀어서 포인트까지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린 여기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생크 맞잖아요. 네. 그래서 릴리스까지 제가 같이 만들어 드리는 것 뿐이에요. 두 번째 단계 팔꿈치로 푸시. 그렇죠. 팔꿈치로 옆구리 많이 푸시해서 네, 여기에서 딱 포인트 해주면 더 좋은데 네. 그렇죠. 클럽 페이스가 딱 타겟을 포인트 하도록 팔꿈치로 그렇죠. 이게 공을 세게 치고 세게 릴리스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팔꿈치로 옆구리를 미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게 훨씬 좋아요. 네. 오케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공을 치는 건데 저는 공을 세게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20야드. 너무 잘했어요. 어? 팔꿈치 이렇게 들렸는데? 너무 잘했어요. 공을 미는 느낌이죠? 치는 느낌이 아니고. 옆구리가 잘 안 밀렸어요. 공에 집중을 한 것 같았는데. 오, 정말 잘 밀었어요. 이번 컨택트 소리가 달랐죠? 네, 이번에는 컨택을 공을 먼저 맞춘 거 확실해요. 지금 제가 오른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원한 거는 이렇게 올라갔으면 팔꿈치로 옆구리를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고 포인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공이 안 맞아도 여기에서 최대한 밀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밀다가 딱 말고 탁 손을 치면 무조건 비껴 맞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서 공을 맞춰야 돼요. 끝까지 밀어줘야 돼요. 짱! 짱! 오케이. 오, 예스! 너무 멋있다. 그럼 이제 하프 스윙으로 한 70야드 정도 날릴 수 있어요? 와우, 멋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되게 부드럽게 맞았어요, 공이. 네. 팔 힘, 바디 힘, 체중 이동 이런 느낌은 어떠세요? 힘을 거의 안 쓴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 느낌인데 공이 나간 것 같은데. 네, 바디를 사용을 해서 바디 중심 이동을 이용을 하니까 팔 힘을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내가 힘을 하나도 안 썼다는 느낌은 바로 팔 힘을 안 썼다는 느낌이실 거예요. 아, 네. 네네네.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몸을 제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몸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앞으로 내밀고 뛰고 팔로 내려치고 하면 뭔가 굉장히 많은 걸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냥 딱 여기 넣어놓고 쭉 밀면 알아서 공이 부드럽게 맞아주잖아요. 네. 그것도 스윗스팟에 일정하게. 네. 타월 드릴 하고 칩샷 드릴 하고 풀스윙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조금 더 턱인 하세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푸쉬. 네. 백스윙 때 엘보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들어가야지 밀기가 훨씬 쉬워요. 이렇게 치킨윙 돼 있으면 잘 못 밀어요. 네. 그렇죠. 어우, 너무 좋아요. 느낌 오시죠? 네.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 느낌으로 칩샷 할게요. 어우, 이번 어땠어요? 어, 좋았어요. 소리가 와우, 너무 네. 좋은데요? 오, 소리가. 와우, 소리. 그래서 스윙을 보면 사실 네. 이렇게 낮은 자세 유지하는 게 아직도 좀 과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낮은 자세 유지하는 이게 한 번에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쉬우면 정말 네, 다들 투어 가셨죠. 어떠셨어요? 느낌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공이 먼저 맞는 느낌도 났어요. 그러니까 치증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약간 뒷땅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어, 맞을 때 이렇게 딱 먼저 공 맞는 게 아니고 공이 먼저 네, 맞는 느낌이 네, 네. 소리도 너무 좋았어요. 정타로
스퀘어하게 스위스팟에 맞는 소리가 정확하게 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느낌은 이렇게 공이 먼저 맞았다, 힘을 덜 줬는데 되게 잘 맞았다 이런 느낌을 주셨는데, 몸으로 동작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동작을 제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거를 옆으로 미는 느낌으로 쳤는데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약간 들썩들썩하는 느낌이 제 느낌에는 있었어요. 팔꿈치로 옆구리를 밀면서 약간 몸이 펴지는 느낌이 나셨을 거예요. 로리가, 네. 좋아하시는 로리가 제일 잘하는 익스텐션이죠. 네.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리드 사이드를 쭉 완전 익스텐드를 굉장히 잘해요. 아. 그렇다고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아. 낮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좌측 익스텐션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로리 느낌을 받았군요. 네네네. 아, 제가 그 로리를 느끼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낮은 자세를 더 유지해주면 더 로리처럼 일정한 파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면서 익스텐션을 하면 빗겨 맞았다, 뒷땅 맞았다, 좌측 갔다 오셨다, 이런 샷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체중 이동에 대해서 제가 본 중에 가장 잘하셔서 되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사실 낮은 자세 유지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 유지하는 히프들을 보여드렸고, 오늘은 체중 이동하는 조금 특이한 상체를 사용하는 체중 이동을 만들어 드렸고, 약간 레그가 정말 아쉬워요. 굉장히 잘하시는데도. 그래서 레그까지 다음번에 잡아드릴 거예요. 낮은 자세 유지, 체중 이동, 레그, 이게 다 조합이 맞아 떨어져야지 낮은 자세를 더 잘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캐스팅하면 아무리 낮은 자세를 해도 계속 뒷땅이 나니까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연습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연습해야죠. 네, 제가 오기 전까지 연습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연습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와 같이 공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골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카스텔 바자과 함께하는 핸디캡 줄이기 21일 챌린지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